안녕하세요.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 TV. 오늘은 2017년도 지방공무원 국어 영어기출문제 어법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문의 어법상 옳은 것은 The oceans contain many forms of life that has not yet been discovered. Oceans, 바다는 대양은 contain 포함하고 있다. Include many forms of life, 많은 형태의 생명체를 that has not yet been discovered, 아직 발견되지 않은 많은 형태의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럼 이거 이제 지금 문제를 척 보니까 이 관계대명사 대시 나오고 동사가 나오죠. 이렇게 이것은 관계대명사와 즉 주어와 동사의 그 수일치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여기 과연 대시 관계대명사가 life를 받느냐 many forms를 받느냐 여기에 따라서 동사는 has가 되느냐 have가 되느냐 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걸 한번 보실까요? 선행사와 관계사절 동사의 수일치 문제인데 many forms가 선행사이므로 동사는 복성이 필요하다. 자, 이거 왜 그렇습니까? 이 life란 것은 이렇게 무관사로 달랑 이렇게 혼자만 나오면 이것은 생명체 전체를 말합니다. 전체. 온 생명체 전체를 뭉덩그리 집합적으로 life라 합니다. 그런 생명체 중에서 많은 형태가 이런 말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이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생명체 중에 많은 형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생명체는 지금 거의 다 발견이 됐습니다. 벌써. 아직까지 발견 안 된 것이 많이 있다는 말이지. 전혀 발견이 안 된 이 생명체 중에서 많은 형태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세 선행사는 many forms입니다. 많은 생명은 많은 형태들, 많은 형태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대선 복수형인 many forms를 받고 있고 동사도 복수형 동사 have가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안 됩니다. 자, 그럼 이걸 한번 보시죠. Jim is one of the few boys who have passed exam. Jim은 그 시험에 합격한 몇몇 소년들 중 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 여기 이 후의 선행사는 명백히 the few boys입니다. 그 몇몇 소년들이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몇 명이냐? 몇몇 소년들이 시험에 합격했고 Jim은 그중 한 명이란 말입니다. 그럼 Jim만 합격했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자, 이렇게 보시죠. Jim is the only one of the boys who has passed exam. 기어코 Jim만 합격했다고 하시려면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시험에 합격한 유일한 소년이었다. 그 소년들 중 그 시험에 합격한 유일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the only one이 붙으면 이것은 선행사가 the only one이 되고 동사는 has가 됩니다. 그러나 one of the few boys 이렇게 되면은 명백하게 이것은 the few boys가 선행사입니다. 시험에 합격한 몇몇 소년들 중에서 한 명 이렇게 해서 여기는 동사가 have가 됩니다. 예,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 관계대명사, 즉 관계대명사의 선행사가 무엇이냐 여기에 따라서 그 뒤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결정이 되는데 번역을 잘 해보셔야 됩니다. 상식적으로 번역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독해를 할 때는요 그냥 문장만 가지고 독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단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있었던 그런 상식, 이런 상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장을 뭐 철저히 해보고 아무리 해봐야 그 상황에 대한 보편적인 상식이 없다면은 이상한 번역이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해석이란 것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을 총동원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여러분이 그 어떤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몇 단어를 모른다 할지라도 그 번역 자체가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이미 축적된 수많은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 상식을 가지고 이미 모든 문장은 이미 한 50% 정도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10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2번 The rings of the Saturn, the rings of Saturn are so distant to be seen from Earth without telescope. 자, Saturn 하면 이것은 토성입니다. 토성. 자, 여기 수금, 지화, 목토, 천해명. 이 명왕성은 뭐 한 10년쯤 이상 전에 벌써 이게 행성이 아니라고 이미 결정이 났죠. 소행성.
소행성은 뭐 우리 행성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너무너무 작은 그런 뭐 바위덩어리, 돌멩이 이런 것들이 막 그냥 태양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인데 이런 것은 우리가 행성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명왕성은 명왕성이 워낙 작습니다. 작고 해서 이것은 그냥 이제 강등이 되어서 소행성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이제 그야말로 정식 행성에는 이렇게 7가지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이렇게 해서 7명의 형제죠. 우리 지구하고 형제가 이 7명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이 정도는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뭐 이거 행성 이름을까지 우리가 외울 필요 있냐? 그래도 이 정도는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좀 귀찮더라도 언젠가 써먹을 겁니다. 이건 뭐 사전 찾아가면서 외울 뭐 급번역 하실 것이 아니라 이 정도는 외워뒀다가 바로바로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세턴 토성이 나오죠. 주피터, 목성, 마르스, 화성, 유러너스, 천왕성, 뭐 넵튠, 해왕성 이렇게 쭉쭉쭉 나오는데, 자 여기에서는 그 토성의 고리가 so distant to, 어? 자 to to 구문이 나오거나 아니면 so that 이렇게 아예 절이 나와야 됩니다. 절 so를 쓰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자 so를 쓰려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so를 쓰려면요. 에이? 어, so distant that they cannot be seen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So distant that they cannot be seen from us without telescope 이렇게 나와야 되는. So를 쓰면 대절이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To를 쓰면 대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부정사가 나버리죠. 자, 이거는 To로 고치는 게 적절합니다. 이걸 뭐 이렇게 그 번잡하게 절로 고치지 말고 그냥 Too distant to be seen 이렇게 너무 멀어서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런 것도 이렇게 시험에 나옵니다. 예. 3번. The S1 Hiram has been protected Egypt from the famines of its neighboring countries. Aswan Hiram, Aswan Lotem, Hiram 이렇게 해서 이것은 저 더 위에 있는 댐을 말합니다. Aswan Dam 하면 그 이집트의 나일강의 저기 상류 쪽에 쌓은 댐인데 엄청나게 큰 댐이죠. 자, 이 Aswan Hiram이 이집트를 보호해 왔다는 말이죠. From the famine, famine 하면 이것은 이제 기근입니다. 기근 여기 한번 보시죠. famine, 기근, starvation, 헝거 이렇게 하시고 예, 이 철자가 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죠. feminine, 이것은 여성의, 여성다운, masculine, 남성의에 대한 말로서 여성의, 물론 female 이런 말도 있죠. female, 우리가 성이 남성이냐 여성이냐 이렇게 할 때는 섹스를 말할 때는 female 혹은 male 이렇게 쓰면 됩니다. feminine 이것은 성별을 말할 때 쓰기보다는 어떤 그 여성적인 특징, 남성적인 특징, masculine 그런 특징을 강조할 때 쓰는 말이고 그냥 중립적으로 뭐 남성, 여성 이렇게 할 때는 female, male, female 이렇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자, 여기 feminine은 기근. 자, 그러면은 그 이웃 국가들의 기근으로부터 이집트를 보호해 왔다는 말인데 이거 보시죠. 지금 뭔가 이상하죠. 능동수동의 문제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역시 수일치 문제, 조동사의 수일치 문제, 뭐 수일치 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 이 능동수동이라는 것은 결국 목적의 위치입니다. 목적의 위치가 동사 뒤에 오면 그것은 능동형이고 목적의 위치가 동사 앞에 왔다 그러면 수동형이 와야 됩니다. 여기서는 지금 목적이 이집트죠. 아스완 하이띠미 목적 아닙니다. 이것은 동작의 주체입니다. 아스완 하이띠미 보호해 왔다. 이집트를 이렇게 해서 이거 분명히 이집트가 이 목적이고 동사 뒤에 와 있으니까 이것은 능동형이 나와야 되겠죠. has protected, has protected 됐죠. 자,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 4번 들어갑니다. 이제 뭐 4번이 정답이겠네요. 옳은 것은 인데 지금 다 틀렸죠. 틀리고 능동으로 고치는 문제, 이것도 투투로 고치는 문제, 이것도 뭐 선행사하고 일치 문제인데 해서가 지금 해보로 고쳐지는 문제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4번 included in this series is enchanted horse among other famous children's stories. 자,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included 이 분사 형용사가 이렇게 문도에 나와서 보호가 문도에 나오면 도체가 됩니다. is the enchanted horse. enchanted horse 하면 뭐 마법에 걸린 뭐 말, 요술 말 뭐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enchant 하면 이것은 이제 마법에 걸린 그런 말입니다. 이 chant 하면 원래 샹 때 chant, chant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부르다는 말이고 노래를 불러서 어디에 가두다 막 꼼짝 못하게 하다 마법에 걸리게 하다는 말인데 자 마법에 걸린 말
on, 이건 이제 책 이름입니다. 동화책 이름인데 이것은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다. Among other famous children's stories, 여러 다른 유명한 동화들 중에서 이 이야기, 이 책이 The Enchanted Horse가 이 시리즈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건 이렇게 이제 원래대로 쓰면 이렇게 되죠. The Enchanted Horse is included in this series. 이렇게 됩니다. 주어, 동사, 수동태 이렇게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 4번이 틀린 게 전혀 없습니다. 4번은 아주 옳은 문장입니다. Is 잘 나왔죠, 그렇죠? Is 동사죠. 주어는 The Enchanted Horse입니다. Included는 지금 수동태로 이렇게 원래 나왔었고 지금 앞으로 나왔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한 문제로 일단 마치겠습니다. 시청하시느라 고생이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